중심으로 해서 눈을 굴려나가듯이 인근에 있는 산업들을 그거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산업군에 들어가 보면은 아, 이 지역이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을 살리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천이라는 지역이 이미 다른 여러 가지 산업들도 있지만은 한방만 하자는 게 아니고 한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방을 둘러싸고 있는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산업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발문이 쳐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즉 한방을 중심에 핵으로 두고 그것도 연결해 나가는, 왜냐하면 이미 한방이라는 것은 제천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한방의 메인 테마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저희 테크노파크의 아까도 발표하신 신용 부산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오창에 있는 바이오센터와 제천에 있는 한방센터를 합치고 바이오센터라고 이름하면서 그 센터의 핵심은 제천에다 둔다라고 하고 센터장님을 제천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실제로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충북 산업 내에서 한방이 가지고 있는 것이 크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단순히 제천의 한방이 아니고 충북 전체의 농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메인으로서의 한방산업, 그러면 저 밑에 옥천이라든지 보은이라든지 영동 남부산군의 농산물들과 또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지, 또 조금 더 크게는 원주나 또는 경북지역과 또 안동지역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더 넓게는 저쪽 전 충남과 충남의 금산이나 또 전북지역과는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계속 연계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센터장님이 발표하신 자료처럼 한 제천이 한방의 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의림지 같은 경우에 관광산업 육성 등 최근에 관광지 같은 경우가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단순히 하루 왔다 가는 관광산업으로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제주도가 얼마 전에 갔다 왔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침에 일찍 첫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올레길 걷고서 저녁 때 가신대요. 도시락 싸먹은 거 드시고. 그러니까 비행기만 타고 왔다 갔다 하시지 제주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래서 붙들어 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입도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먹고 가면 좋은데 그냥 하고 왔다 가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1박 2일이라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의림지를 개발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방 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의림지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중에 가장 메인이 농업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에 도시생활하는 아이들이 농경을 체험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꼭 그 인근에 숙박을 한다기보다는 제천 인근에 있는 민가들에게 민박을 함으로써 또는 1박 2일로 어떻게 보면 농사를 체험하면서 의림지를 경험하고 또 한방을 체험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서 아까 마지막에 발표하신 케이블카 같은 것들을 어떤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포괄적인 형태의 개발이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의림지를 개발하고 싶으신 분 생각에는 의림지를 메인에 놓고 싶고, 청풍 케이블을 개발하고 싶은 분은 케이블을 메인에 놓고 싶고, 또 한방을 하고 싶은 분들은 한방을 또 메인에 놓고 싶은 생각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본다면은 지역의 메인 산업이라는 것들을 하나 육성시키고 청풍이라는 이름을 지역에 홍보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청원군을 한번 보십시오. 생명쌀이라는 거 해갖고 태진아 씨 홍보 모델 해갖고 더 비싼 돈을 주면서 왜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생명쌀 이렇게 하면 다 합니다. 당연히 청원군이고 태진아는 청원군은 청원군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 보험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홍보의 효과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측면에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전체적인 메인 핵을 하나 가져가고 그런 측면에서의 한방산업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인근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산업을 구축한다면은 다른 산업도 자연스럽게 소외되고 선택해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융화됨으로써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제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